오케이, 렛츠 고. 끝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, 이날 좀 바람 불었었어. 아, 근데 이제 바람도 와. 바람 좀 비도 있었구나. 좀 오고 가겠어요. 오, 이번 의상. 오, 예쁘다. 의상 고민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. 정말 많았어요. 파랑 색깔 그 위에 수영복이랑 아래 치마를 제가 저번 홍콩 워터밤 때 가가지고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랑 같이 불렀어요. 다음에 입자. 네, 입자에서. 네. 이렇게 구매를 한 적도 처음이었어요. 그만큼 진짜 수영 많이 썼다네. 뭐가 나은지 한번 불러드릴게요. 이렇게 높은 거 신을 때도 위험할 것 같아.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지겠다. 넘어질 것 같아. 그래서 여기에 신발에 구멍도 뚫는데 왜 뚫어? 스트랩을 더 조여요. 아예, 아예. 발을 딱 막 헐렁헐렁 거리지 않게. 이 발 안 빠지게. 막 흥분해서 점프 뛰다가 이렇게 돼서 여기 종아리에 종아리 신발 끼면 되게 민망한 상황이죠. 그래서 발가락 여기 있네. 이런 샌들 힐은 무조건 구멍을 다 뚫은 다음에 완전 조이고, 만약에 워커를 신었다 하면 네.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헤어 스프레이를 뿌려요. 아, 미끄럼 방지. 그래 이제 마찰이 생겨서 덜 미끄러울 수. 여러 번 해보니까 이제 안 해. 어떻게 스프레이 해보죠? 이것도 근데 한 번 한 번씩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. 워터밤 여신이다 진짜. 기리보이. 발등에도 저렇게. 여기 발가락 사이, 손가락 사이까지 발라요. 발만 안 발라서 발만 시커멓게 보일 수 있거든요. 미백크림 안 바르면. 사진이 남으니까. 네. 근데 요즘 너무 고화질이라 발가락 사이 다 발랐어요. 아, 그렇구나. 준비 끝! 너 가실까요? 가시죠! 원풍기. 하려고 몰려든다, 몰려든다. 진짜 많네요, 사람이. 은비 보려고 왔지, 진짜.